미안해요. 준혁 씨 아버님이 조필두란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던 기사를 봤어요.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서준혁 씨 대견스러워 하셨을 거예요. 어쩌면 미진을 살릴 수 있었던 건 내 예언 때문이 아니라 사형사님의 확신이 있어서 가능했는지도 몰라요. 미진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요.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저녁 7시, 20년 전 7번째 피해자가 살해됐던 것처럼 병원에서 미진이가 살해되는 죽음을 봤어요. 왜 죽음이 바뀌는지 그건 아직 나도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서영사님의 그 확신이 있다면 미진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나도 도울게요. 돕게 해줘요.